안녕하세요, 빡세아입니다. 제가 룩북 올렸는데 보셨나요? 방금 올리고 왔습니다. 이제 출근하려고. 자, 항상 출근 전에 핸드크림 그리고 과제하는 향수 착착 뿌려주고요. 아, 또 이제 벨트 메고 출근하러 가겠습니다. 요새 날씨가 막 아침에 엄청 썰렁하고 그 오후에는 막 덥고 그러잖아요. 잠시만요, 차 좀 뺄게요. 제가 이게 후방 카메라를 보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거울만 보고 운전해서 약간 후진할 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옛날에 운전하던 스타일인데 그때도 후방이 없던 시절부터 해서 버릇이 좀 그렇게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이 기능성 이 레이어 이 검정색 만 입다가 하얀색을 시켜봤어요. 아, 근데 생각보다 핏도 좋고 느낌 너무 좋고 탄성도 좋고 과하지 않게 부드럽 막 쫑기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제 안에 뭐 이렇게 살짝 뭐 두꺼워요. 요새 철에 맞게 기모는 아닌데 이 스판 자체가 좀 두껍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주 좋고요. 그리고 이 조끼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뭐 싼 재질의 조끼예요. 근데 이것만 입고 다니면 춥잖아요. 요거 하나 걸쳐 놓으면 아침에 상차하고 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. 그리고 일단 팔이 편하니까 뭐 물건 꺼내기 좋고 굉장히 일하기가 편해요. 뭐 잠바 입고 뭐 후드 입고 뭐하고 하면은 땀 뻘뻘 나고 막 벗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얘는 땀 났다가 바로 그냥 말라. 그리고 이 보온이 잘 되니까 추우면 여기 끝까지 이렇게 좀 잠가놓고 그러고 있다가 아침에 나오면서 항상 이제 또 탈모약을 바르고 나오기 때문에 머리가 개판입니다.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. 어쩔 수가 없어요. 오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어저께 번호판을 이제 화물 영업용 번호판을 정리를 했습니다. 제가 3,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한 달에 다달이 나가는 이자만 이자랑 원금이랑 해서 막 30 얼마씩 돈이 나가는데 그 돈 내고 있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갚자라는 생각에 샀던 분께 다시 매매를 했습니다. 좀 마음이 좀 짠하긴 하더라고요. 그냥 쿠팡 생수 자리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뭐 자리도 날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이제 쿠팡 이 퀵플렉스에 또 적응이 되니까 뭐 할만하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있겠냐는 생각에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생수 쪽 관련해서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해요. 그래서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올리기가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요새 좀 갱년기가 오나 봐요. 뭐 슬픈 노래 듣거나 막 슬픈 생각하거나 막 발라드 듣고 막 이러면 눈물이 막 나요. 쓸데없이 설거지하다가 노래 듣다가 막 울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걱정을 좀 하긴 해요.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약간 갱년기 같은 그런 증상인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좋다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지금 고려 중입니다. 지나가는 강아지나 막 이런 길냥이 보면 마음이 되게 많이 힐링이 되거든요. 이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왜 강아지를 키우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. 진짜. 그러니까 뭐 제가 애들이 저를 외롭게 하거나 가족이 저를 힘들게 하거나 외롭게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걔네들이 보면은 너무 이쁘고 막 귀엽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반려묘라는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요새는 조금 절실하게 막 강아지가 키우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. 이게 우울증 내가 막 찾아봤더니 약간 우울증 같이 이렇게 오는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고 약간
갱년기 같은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가 45시인데 벌써 뭐 갱년기가 올라있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조만간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영상을 보는 혹시 우리 생수 배송님 보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옷도 괜찮아요. 옷이 괜찮아서 진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. 항상 이거 다 해봤고 추리닝이랑 해갖고 다 해 신발까지 다 해가지고선 5만원도 안 들어갔어. 진짜 1년 내내 진짜 일해도 옷이 5만원이 안 들어갑니다. 한 10만원이면은 진짜 물론 이제 일상복이나 이런 거는 입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거의 뭐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생활하고 문화생활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이 옷으로 들어갈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. 그리고 무슨 제가 무슨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켓을 뭐 좋은 걸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옷이 그냥 작업에 필요한 거, 운동에 필요한 거, 옷도 다 거의 추리닝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운동복도 나시죠. 나시 뭐 나시도 이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면이 금방금방 갈고 냄새나고 이래서 싼 거 입고 금방금방 버려요. 한 3,000원짜리 나시 한 5장 시켜가지고 한 두 달 입고 돌려가면서 한 두 달 입고 버리고 뭐 이거 5장이라면 15,000원밖에 안 하셨습니다. 제가 이렇게 삽니다. 뭐 구질구질하게 산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알뜰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러 가고 있고요. 제가 이 택배 기사를 하면서 기사분들 돌아다니면 젊은 친구들은 또 스타일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몇 번 봤는데 좀 그렇게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. 왜 옷을 입는데 무슨 그 자꾸 노가다 작업 조끼 입고 진짜 저도 삼성 다닐 때 이제 그 조끼를 의무적으로 입어야 돼서 입었는데 딱 회사 들어갈 때만 입고 일할 때는 안 입었거든요. 그리고 삼성 티도 저는 사즈 티로 맞춰서 입었어요. 그 핏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보 핏 있잖아요. 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면티 카라티에 막 그 진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삼성 막 그 로고 있는 거 해가지고선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거든요. 싸게.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입었어요. 차라리 땀도 많이 흘리는데 면 마르지도 않는 그 뻑뻑한 이상한 천에 막 기능성으로 아예 막. 저는 기능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. 왜냐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기능성 이 옷을 입으면 이제 땀이 잘 마르잖아요.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옷을 좀 깔끔하게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입으면 좋잖아요. 그리고 우리 동네 그 아저씨 하나 있는데 아 그 아저씨는 어제까지 제가 지금 인사 세 번째 하는데 아이씨 이 아저씨는 참 그래. 아니 그냥 지나가면서 같은 택배인끼리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받아주면 좋잖아요.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뭐 바빠서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연세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. 한 5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어제도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쳐다보고 이렇게 얼굴 돌리는 거 기분 겁나 나쁘더라고요. 속으로 막 욕을 해.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막집에 2차 돌고 5시 반쯤에 멘탈이 완전 터졌습니다. 또 진짜 이건 진짜 말해야 돼. 아니 제가 주차장이 널널해. 널널한데 옆에는 막 다 비었어. 근데 제가 대는 자리 옆에다가 제가 주차장 옆에다 물건을 이제 깔았어요. 아니 뭐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깔아가지고 가져가려고 깔고선 막 하고 있는데 옆에가 진짜 널널해. 그냥 대도 돼. 막 그냥 눈 감고 대도 될 정도로 차가 없었어. 근데 어떤 산타페가 갑자기 제가 차를 대고 있는데 곧바로 옆에다가 꾸역꾸역꾸역꾸역꾸역 차를 대는 겁니다. 아 진짜 막 화가 나더라고요.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운전을 하나? 이것도 갑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괜히 열받더라고요.
이 뭐 자격지심인지 내가 진짜 내가 잘못된 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지 뭐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여기 자리고 집이 여기니까 여기다 댈 거야 하고 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굳이 내가 그 딱 끝에 자리에서 한 칸 두 칸을 딱 썼거든요. 근데 그 세 번째 자리에다가 그것도 SUV 작은 차도 아니야 SUV로 내가 물건 깔아놓은 거를 그 옆에다가 굳이 들어와서 시동을 계속 달달달달달달 키면서 달구지 소리 내면서 계속 대는 거예요. 그 딱 내렸는데 아이나 달라 꼰대 할아버지 할머니야. 뭐 꼰대 할아버지 할머니 한 60 중반 정도 돼 보이더라고. 50대 후반이나. 그 그런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꼭 보면 그 지랄을 잘해 진짜. 아 진짜 게열받더라고. 그 내가 진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아, 그냥 시간이 아깝다. 내가 그냥 너희들 때문에 여기서 또 에너지 소비하는 거 시간 짧게 하니까 그냥 말자. 그러고서 그냥 말았어요.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거기 앞이라서 뭐 되면 되겠지 하고선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었어. 저는 106동 앞에다 차를 댔는데 거기다 차를 대고 105동으로 걸어가더라고요. 그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? 나 진짜 진짜 열받아가지고 아 막 상륙을 했죠. 저는 제가 그래서 집에 가면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. 얘들아 니네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어? 나이를 먹어도 절대 노약자나 어? 사회적 약자 특히 너네보다 훨씬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말아라. 그리고 그 사람 똑같은 인간이다. 네가 위고 내가 아래가라는 그런 건 없다.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라. 난 항상 얘기하거든요, 진짜. 괜히 그러니까 몰라요. 내가 그냥 자격지심이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열받더라고요, 진짜. 제 와이프나 저희 아버지 부모님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저는 택배 하시는 분들 오면 기사들 오면 잘해주시라고. 차 오면 먼저 양보도 좀 해주고 아들도 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. 그 사람들도 어느 집에 가면 가장이고 어느 집에 가면 아들이고 다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? 존중을 해줘야지. 존중을. 존중이 1도 없어. 이씨. 진짜. 근데 제가 왜 아침에 왜 또 흥분했을까요? 이게 아저씨, 나 요새 진짜 갱년기인가 봐. 어? 이게 갱년기야, 이거 아무리 봐도. 어? 아니, 갑자기 막 울컥하면 막 힘이 막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가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? 그래서 또 내려와야 돼. 아, 참. 아, 그래서 어차피 번호판 팔아서, 정리하고, 돈은 아직 다 못 받았지만 일부 받은 거 다 지금 정리하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진짜 급한 불은 이제 거의 다 꺼가고 있습니다. 한 2년만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다 끌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2년이라고 해봐야 뭐 내가 이제 46이 이제 6 된다고 치고 2년이면 그래도 50 안 넘잖아요. 7, 8이니까. 48까지 뭐 빡세게 살면 되지. 그리고 이제, 그 다음부터는 멋있게, 이제 또, 가족을 위해서 또, 헌신하면 되는 거지. 저 오늘 좀 말라 보이죠? 요새 좀 힘들어요. 개 힘들어. 오늘 몸무게 줬더니 살 빠졌더라고. 거짓말 안 치고 어저께 밥 공기, 밥을 반을 먹었는데.